we go, losing self-control. I keep telling myself, but I don't wanna let you know. Is this what we become? 네, 안녕하세요. 문화훈트 김문화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요, 옆구리 라인을, 허리 라인을 잘록해 보이게 만들고 늘어진 옆구리 살을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동작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오늘 운동 시작해 볼게요. 네, 첫 번째 동작은요, 옆으로 누운 모양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때 구부린 팔꿈치 지지하는 팔은 어깨보다 팔이 너무 멀리 있으면은 승모근에 힘을 더 주기 때문에 어깨 밑에 팔꿈치 일직선에 맞춰주실게요. 그 다음 왼손은 편하게 옆구리를 잡고요. 위에 올라가 있는 왼쪽 팔을 한 걸음 정도 앞으로 꺼내서 중심 잡기 조금 편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내쉬는 호흡에 발바닥 팔꿈치를 바닥 밀어주셔서 옆구리를 손으로 쿡쿡쿡 만져봤을 때 딱딱하게 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15개 들어갈게요. 준비. 하나. 다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조이는 느낌. 자, 열, 지금쯤에 오른쪽 옆구리가 많이 아프셔야 돼요. 열하나, 열둘, 13. 두 번 더. 자, 마지막. 쭉. 오케이. 자, 바로 반대쪽 갈게요. 처음에는 코어 힘이 너무 약하신 분은 옆구리 자극보다 지탱해주는 팔 쪽이나 어깨 쪽이 더 많이 아프실 수 있어요. 계속 점차 늘려 나가시면 되고요. 그래도 난 힘든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서 포기한 상태에서 쉬운 동작부터 나가셔도 돼요. 자, 15개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위로, 여섯, 내 허리 라인이 더 가늘어지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여덟, 아홉, 쭉, 열. 어정쩡하게 드는 것보다는 높게 들어줘야 더 확실하게 빨리 옆구리 느낌이 와요. 자, 세 개 더. 두 번 더. 옆구리로 쭉, 네, 내려주세요. 바로 들미대로 누워주세요. 자, 이번에는 다리를 구부려서 발바닥을 편하게 내려주신 다음에요. 왼쪽 팔을 사선 바닥에 내려주시고요. 네, 오른손은 뒤통수를 잡을게요. 그래서 후 내쉴 때 바닥에 짚은 왼손을 바닥을 쓸어 내리시면서 왼쪽 방향을 향해 상체를 비킬 거예요. 왼손은 뜨지 않고 왼손으로 바닥을 쓱 미시면 돼요. 그렇죠. 준비. 15개. 다 같이 위로 하나, 둘, 셋. 오른쪽 가슴이 왼쪽 가슴이랑 만난다는 상상으로 몸통을 비틀어주세요. 다운, 여섯. 다운, 일곱. 눕고, 여덟. 눕고, 아홉. 열. 다섯 개 더. 네 개 더. 셋. 두 번. 옆구리까지. 자, 마지막. 쭉. 자, 바로 손 반대로 바꿀게요. 다시 준비. 위로 하나. 오른쪽 향해서. 둘, 업. 셋, 업. 오른손 바닥 쓸어 내리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비틀고, 여덟, 비틀고, 아홉, 목 힘보다 복근의 힘으로 좀 더 올라가세요. 다섯 개 하나, 네 개, 내쉬면서, 두 번 더, 마지막, 오케이. 고개 한번 좌우로 가볍게 도리도리해서 목 긴장 좀만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은요, 우리 엉덩이 다리 들어서
팔꿈치 뒤쪽 손으로 잡아보시고 올라올게요. 자, 마지막 동작은 앉은 자세에서 하실 거예요. 앉았을 때도 마찬가지 다리 세워주시고 무릎을. 자, 왼쪽 다리를 오른 다리 발목에 꼬아주실게요. 그 다음 양손은 가슴 앞에 동그라미를 한번 만들어주시고 척추를 동그랗게 그대로 꼬리뼈 중심 잡아 다리를 들게요. 시선은 내 손 사이를 보시고 상체 비틀 거예요. 좌우로. 자,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짜주고 비틀어서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다리 내렸다가 반대로 꼬아주세요. 자, 마지막 시끄러운 들고요. 빨리 오세요. 자, 다리 들고 왼쪽부터 시작. 둘, 셋, 비틀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더. 하나, 둘, 배인으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오케이. 자, 그대로 뒤를 돌아주세요. 스트레스 한번 풀어볼게요. 매트너비 넓게 다리 벌리고, 자, 양손바닥 귀 옆쪽 라인에서 손도 매트만큼 넓게 엉덩이 한번 꽉 조일게요. 그대로 내쉬면서 상체를 후 늘어올릴게요. 마찬가지 턱이 나가지 않게 턱 당기고 올라간 어깨를 끌어 내려주세요. 그래야지 스트레칭이 잘 돼요. 자, 팽팽하게 늘어나고 있는 복부에 집중해보세요. 계속 수축시키고 앞으로 말았던 복근을 팽팽하게. 복근 운동도 하고 났을 때 바로 스트레칭 꼭 마무리 해주셔야지 복부 선이 더 길고 가늘게 예쁜 모양이 나오게 돼요. 두 번 더. 목 긴 상 풀고 하나, 그대로 천천히 내려가셔서 편하게 휴식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허리 라인을 잘록하게 만들고 바깥쪽을 감싸주는 측면 강화되는 복부 운동을 해보셨어요. 집에서는 한 세트 갖고는 조금 부족하시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정도는 꼭 세트를 반복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안녕.